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경제연구소 장정민 소장입니다. 여러분, 넛지란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좀 사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화장실에 가보게 되면은요, 여러 표 같은 것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가까이 가란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더 가까이란 말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또 남자들이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 붙어 있기도 하고요. 어느 화장실에 가봤었더니 이런 문구가 들어있더군요. 만약에 저를 깨끗이만 사용해 주신다면 제가 본 것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너스레를 떴는 데도 있고요. 왜 이런 표를 붙여놨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해 달라는 표현입니다. 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소변기의 물방울이 대단히 더러워지는 주범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네덜란드의 어느 화장실에서는 화장실 변기 3분의 1 정도 되는 데다가요, 파리를 한 마리 오래 붙여놨었습니다. 남자들이 일을 보러 왔었더니 파리가 한 마리 앉아있었거든요. 사실은 종이로 오려 붙여놓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정조준을 하더랍니다. 뜻밖에도 소변기 밖으로 튀어나가는 소변량의 80%를 확 줄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고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가?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해달라는 머리를 겨냥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파리에 정조준하도록 하게 해서 우리가 소변기 밖으로 튀어나가는 소변량을 줄였다는 것이요. 한 가지 사례를 더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유럽의 장기 기증률을 보게 되게 되면요, 어느 나라는 80%, 90%, 99.7% 해서 어마어마하게 장기 기증률이 높습니다. 또 어느 나라는요, 기껏해야 3%, 5%, 7%, 8%로 아주 낮습니다. 바로 30%, 40%, 50% 중간 지점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장기 기증률이 90%나 99%나 99.7%가 되는 데는 생명 존중 사상이 대단히 탁월해서 그럴까요? 이타심이 각별해서 그럴까요? 혹시 장기 기증을 하게 되게 되면 어마어마한 보상을 해줘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대답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뜻밖에도 장기 기증률이 90%나 99.7%가 되는 데는 이렇게 고객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전면허를 받게 됐었을 때, 운전면허를 갱신했었을 때 장기 기증을 하지 않을 사람은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고하세요. 그랬더니 90%, 99.7%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3%나 5%나 1%가 됐던 데는요, 장기 기증을 하고 싶은 사람만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장기 기증과 같은 어마어마한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도 신고하기가 귀찮아서 라는 흔히 하는 말로 귀차니즘이 발동돼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대단히 비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막의 코끼리를 움직일 때요, 새끼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했었을 때 자기가 원하는 어미가 원하는 방향으로 새끼들이 움직이지가 않거든요. 뒤에서 강제로 밀거나 앞에서 강제로 끌지 않습니다. 코끼리 코로 슬쩍슬쩍 옆구리를 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한다. 바로 이것을 넛지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넛지는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당해보기도 하고 또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병원에서 수술대로 올라가는 환자에게 어떻게 하면 수술을 받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수술을 받지 않게 할 것인가 하는 관점도 의사들이 사전에 설계된 대로 움직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수술의 성공률이 5년 후에 생존할 가능성 말입니다. 90%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대장암 수술을 받은 사람 100명 중에 90명은 5년 후에 살았습니다. 요 말을 그대로 반대로 옮겨볼까요?
그러면 이 대장암 수술을 받은 사람은 100명 중에 10명은 5년 내로 죽었습니다. 어느 쪽 사람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수술대위로 올라가야 할 것인가? 바로 전자지요. 바로 행동경제학에서 우리 고객들은 우리가 사전에 의도된 대로 옆구리를 찌르듯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마케팅이나 서비스에 활용해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관점을 옆구리를 찌르듯이 고객들에게 커뮤니케이션하라. 이것을 우리가 넛지라는 개념으로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